내가 지금 당장 무언 점사를 내리든 뭐를 하든 내 귀에 박히질 않아. 왜? 내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 점을 처음 보러 왔으니까. 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답 자체도 내가 내려준다 한들 우리 대주님은 듣지를 않는단 말이야. 왜?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일단 속 마음으로는 일단 오늘 딱 얘기 선생님 얘기 듣고 참고를 해서 그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참고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 방향 쪽으로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그쪽으로 돌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할 대주님이고 네. 귀주님이고 네. 가물이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네. 둘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서로 인간의 싸움을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 지금 사이 자체도 좋을 리가 없을 테고 어? 지금 15년을 같이 살았으면 네. 권태기가 올 때도 됐어 사실. 근데 우리 대주님이 네. 기주님한테 참 많이 베풀고 살아. 어?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갖다가 덮어주는 식으로다가 그러고 산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것도 한계점이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일이 잘 되고 내 장사가 잘 될 때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지금처럼 헤매고 돌아다니고 힘들 때는 뭐 하나 옆에 걸리는 것 자체도 짜증이야. 어? 근데 집에 들어가면 예전처럼 그게 되겠냐고. 되셔? 마음은 하고 싶어. 근데 행동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고 얼굴 자체가 그렇게 따라주질 않아. 저는 계속 붙는데 옆에서 계속 밀어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하고 둘째도 난다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피하고 피하고. 핑계가 아니고 네. 지금 당장 네. 기준님은 현실이야. 대주님은 계획이 있겠지만 네. 기준님은 그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알아. 왜? 지금까지 우리 대주님이 계획을 세워왔던 게 결말이 없었거든. 진행은 했어도 결말이 없었거든. 그쵸, 중간에 흐지부지 다 끝나고. 그거를 지금 15년을 봐왔어. 그러면 부부지간에 믿음이 없으면 부부지간도 깨지는 거지만 사이도 깨지는 거지만 믿음은 있어. 하지만 계획에서 끝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기준님 자체가 지금은 많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째 계획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준님은 현실이야. 그거 그러니까 둘째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든 뭐 3, 4개월에 한두 번이든 어느 정도 그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버리니까. 아예 없는 거는 우리 대주님 봐봐.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금잔이 말라버리면 주변에 사람이 끊겨. 주변에 사람이 끊기면 의지할 때는 가족밖에 없어. 하지만 가족 자체도 등을 돌리게 돼. 그러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어? 기주도 마찬가지야. 기주님도 마찬가지로 대주님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 기주님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만사가 다 귀찮아. 어? 여자가 시집 올 때는 남자를 믿고 왔을 거 아니야. 네. 대주님이 기주님한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맞춰 산다 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은. 기주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네. 대주님도 계획이 있을 테고. 그게 맞부딪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재미가 없단 말이야. 어? 근데 거기서 대주님이 달라들면 기주님이 보기에는 이런 짐승 같은 새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결혼식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점점 이게 터울이 길어지다가 6년.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서 애는 일단 하나는 일단은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혼여행 첫날 밤 그게 6년인가 7년 만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요. 16년도 12월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본인 얘기로는 한 번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 얘기로는 이제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 뭐 이제 아는 친구들이랑 뭐 남자들 만나서 뭐 술 먹고 놀다가 술기운에 안 좋게 당한 적이 있다고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한 번 지워서 입양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낸 적도 한번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좀 과거가 아무튼 안 좋아요. 어차피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그냥 다 오픈하고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무의식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얘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게 안 될까? 저는 이제 의아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병원을 가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고